남북관계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제천시의 금강산 과수원 교류 사업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 인근 5만 제곱미터에 사과와 배 가수원 등을 조성한 제천시. 수년 만에 10톤의 사과를 수확하는 등 통일부가 남북 협력 사업의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농사 너무 잘 지셨습니다, 아주. 네? 잘 도와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한국 관광객 피살 사건 등으로 사업 시작 6년 만에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회담을 제의하면서 금강산 과수원 사업 체계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당시 1차로 심어놓은 1,600그루의 사과나무에서 대량 수확이 기대됐던 터에 남한으로 역수출하는 계획에다 국내 판로까지 확보된 상태였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정부의 교류에 맞춰서 저희 지자체도 그 서귀포 농장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그 어떻게 그 진행 상황을 추진을 한번 하게 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과수영농 수준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비료와 가지치기 작업 등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워낙 그 농약이라든가 기술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최소한 2, 3년은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해야 최소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따라 풍작과 흉작을 넘나드는 금강산 과수원 사업이 화해 분위기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